출시방에 척키 인형이 아, 네.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에나벨 인형 척키 인형뿐만 아니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저희 더비분이 선물을 해주셔갖고 네네. 근데 제가 좋아하기도 했어서 저도 처음에 선물 왔을 때 네네. 너무 기뻐서 방에다 두고는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도 가끔씩 보고 놀라요. 너무 사람 같아서. 아. 그리고 좀 옮겨줄 때 가끔씩 벽에 부딪힌다던가 이러면은 저도 모르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오. 인형한테. 혹시 몰라. 혹시 몰라서. 점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제가 한번 큐 방을 들어갔는데 척키가 에나벨 인형을 안고 그냥 정면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척키가 왜 안고 있지? 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인형이니까 한 거지. 창민이가 세팅을 한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따로 놓기에는 또 그렇고 같이 놔야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진짜 그렇게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해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